내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의 제형. 여기다 지금 파운데이션 깔면 엄청 잘 먹을 것 같지? 붓질을 한 번만 하면은 한 다섯 번 더 하게 돼. 아니야! 오늘 화장 연하게. 느낌 빠갔어 지금. 그분이 왔어. 자꾸 화장품 하나씩 늘어나지? 아이라인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허언증 특집이니? 조금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하나만 더 해.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종꽃받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내가 종꽃받고 메이크업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꾸안꾸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겟레디 위드미로 이렇게 꾸안꾸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글쎄 그냥 이렇게 또 화장이 진해져 버렸네. 근데 개인적으로 완전 취향 저격해버린 메이크업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도라방스야. 오늘 진짜 아다리가 딱딱딱 너무 잘 맞았잖아. 오늘 제가 민감성 피부 분들을 위한 화장품 꿀조합부터 이 종꽃받고 메이크업 꿀템 쫙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 쫙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 자, 이제 스킨케어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일단 진정 꿀조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정 톤업 순한 거 있죠? 이건 비건 톤업 패드인데 아무튼 이런 거 같이 섞어서 피부결 닦아주는 용도로 첫 단계에 사용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여기 볼 옆에 살짝 한 3분 정도 올려줘도 좋더라고요. 토너로만 수분을 채우기는 어려우니까 나머지 부족한 수분 보습감은 크림으로 채워주도록 합시다. 제가 보여드릴 완전 화잘먹 크림이 조금 보습감이 짱짱한 크림이라서 진짜 가벼운 진정 성분 그득그득한 세럼이에요. 제가 오늘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제 쓰는 피부를 이렇게 좀 보듬어줄 수 있는 놈들을 써주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예민해지는 피부가 너무 나는 신경질이 나. 그 다음 이게 진짜 개꿀 조합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품절 대란템이었거든요. 마 기름종이인데 크림이랑 썼을 때 조합이 도라방스야, 진짜. 근데 크림도 아무 크림이 아니고 이 다이소 마 기름종이랑 시카 크림이랑 같이 써주면 진짜 미친 조합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크림 1세대가 단종 금지대란으로 난리 났을 정도로 리뷰들이 엄청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2세대로 새로 업그레이드된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리커버리 크림 짜자잔 제가 호다다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크림 여러분 제가 테스트하는 내내 제가 장담컨대 이거 화잘먹 피부 싹가능이었어요. 그리고 이 닥터벨머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민감 피부 전문 브랜드인 만큼 성분도 좋고 자극 또 적은 제품들이 많은 만큼 그 중에서도 이게 찐이에요. 솔직히 민감하신 분들은 스킨케어 갈아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래요. 정말 민감한 개복치 피부를 가지고 있는 미우들한테는 제가 크림 고를 때 딱 봐야 하는 성분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캡처 준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 피부 장벽을 조성하는 세 가지 물질인데요. 이 세 가지 성분을 발라주시면 개복치 피부 탈출 싹 가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닥터벨머가 바로 세콜지 크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피부 장벽 무너지신 분들, 특히 저처럼 속건조 심하신 분들 정말 강추합니다. 일단 제형은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보습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수분감만 있으면 속건조는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 딱 유수분을 채워주고 또 끈적임 없는 마무리감으로 화장 전에 발라도 진짜 밀리지가 않아.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2세대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기존 1세대 시카 성분의 추가로 아리페어 2% 고함량으로 추가해서 피부 손상 개선까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보습력은 진짜 장난 아니야. 여러분 이거 진짜 발라봐야 알아요. 지금 제가 코가 살짝 빨개졌잖아요. 제가 지금 발라볼게요. 이거 건조해서 지금 빨개진 거거든요. 아 진짜 발림성 완전 부드러워요. 아 내가 테스트할 때부터 느꼈어. 약간 크림치즈와 생크림 그 사이의 발림성인데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또 마무리감이 또 막 되직하고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엄청 빠르게 흡수되면서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발림성이고 마무리감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의 제형. 아 미우들 이거 크림 너무 좋아 진짜. 그러니까 진정 이미 망가진 피부 손상 개선은 물론이고 방어까지 짱짱한 피부 장벽 크림이에요. 피부 지금 실시간으로 보습력 차오르는 거 우리 미우들이 보일란가 모르겠어. 보일란가 이 크림 바르려고 내가 일부러 최대한 가벼운 제형의 기초 제품들 발라준 거거든요. 크림이 다 하니까. 지금 여러분 저 크림 발랐는데 코 빨갰다가 지금 살짝 허해진 거 보이시죠? 나 놀라워 지금.
봐봐. 미쳤어. 이게 민감도 개선 테스트에서 일주일 후 민감도 개선 효과는 물론이고 2주 후 민감도가 평균 74%나 개선 테스트 완료까지 했다니까? 피부 민감하신 분들, 저처럼 피부 자주 뒤집어지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화잘먹 크림 필요하신 분들. 이게 크림 자체가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어서 평소에는 그냥 데일리로 잘 사용해도 되지만 메이크업 전에 유부는 뭐다? 번들번들하면 그냥 사고야 사고. 그래서 여기에 시카 크림을 듬뿍 발라준 다음에 다이소 막 기름종이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좀 속건조가 심하시거나 워낙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은 주목! 여기서 크림을 더 바르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언니 메이크업 전에 그렇게 크림 더 발라도 돼요? 그냥 더 발라. 일단 더 발라요. 크림을 듬뿍 좀 더 발라요. 건조한 거 싫잖아 일단. 근데 지성이신 분들은 아까 그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요 정도 듬뿍 발라주신 다음에 요 마 기름종이를 일단 한 장 뽑아. 용! 한 장 뽑아서 딱 붙여. 한 장 붙여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 코에 기름 많으신 분들은 코에도 한 장 붙여요. 코에도 크림 발라놨을 거 아니야. 이게 마기름종이라서 여러분 유부는 잡아주면서 수분은 날아가지 않게 딱 잡아줘서 피부가 진짜 촉촉 그 잡채예요. 파워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요 조합 그 잡채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꿀조합이야 이거. 크림에 유분감만 싹 들어가니까 진짜 화장 더럽게 잘 먹어. 지금 피부 보이세요 여러분? 오일광은 다 사라지고 지금 피부 속은 완전 촉촉하거든요? 여기다 지금 파운데이션 깔면 엄청 잘 먹을 것 같지? 오늘 피부 좀 민감하니까요 여러분 베이스 연하게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코스놀이 유어스킨 드레스 토너 베이스로 청순한 느낌으로 시작해봐. 약간 꽝꾸 느낌 뭔지 알지? 약간 잡티가 다 비추면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투명하고 맑은? 근데 너무 투명하다. 한 겹만 더 바를까? 한 겹만 더. 그냥 쿠션을 바를걸 이럴 거면. 그냥 쿠션을 바르자. 자 여러분 쿠션 바를게요. 여러분 이거는 라네즈 네오 쿠션이에요. 잡티가 너무 잘 가려지잖아.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뮤들. 그래 약간 이렇게 좀 피부를 커버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우 이제 편안해. 이렇게 쿠션을 발라줘야지 이제 좀 피부 화장 한 것 같지. 근데 컨실러 좀 할까요? 루나의 컨실러 블렌더 팔레트. 여러분 이게 또 이게 요즘 청담샵에서 엄청 많이 쓴답니다. 이렇게 또 컨실러까지 하게 되었어요. 또 나 미쳐 진짜. 또 여드름 정도는 솔직히 가려줄 수 있잖아. 쿠션까지 했는데 뭐 컨실러 정도야. 이게 자꾸 화장이 이런다니까요. 진짜 뭘 자꾸 이렇게 붓질을 한 번만 하면은 한 다섯 번 더 하게 돼. 컨실러하고 쿠션을 하니까 얼굴이 너무 달걀 귀신 같아. 그러니까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따라랑.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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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랑. 이게 안 넣어주면 또 서운하거든요? 자기 전에 저한테 속삭여요 제 코가. 오늘 왜 나한테 음영 하나도 안 넣어줬어. 나 또 오늘 욕심이 나네. 이렇게 코가 음영이 또 조각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또. 아니야! 오늘 화장 연하게 욕심내지 마. 오늘의 아이메이크업 제품은 어바웃톤 리턴 투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데일리 메이크업에 딱 쓰기 좋은 뮤트한 브라운 계열 섀도우 팔레트인데 눈두덩이 일단 기본 컬러 싹 발라줍니다. 어머 이 컬러 분위기 너무 있잖아. 느낌 있다 느낌.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떡해? 약간 이거 느낌 생긴 기념 애교살에 음영 라인 샥 깔아줄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해줘야 돼. 이것만 해주자. 뭔가 내 느낌에 눈이 커질 것 같아. 이 컬러 이렇게 잘 쓰면. 느낌 빠갔어 지금. 그분이 왔어. 눈 밑이 살짝 칙칙하거든요. 요새 이것만 좀 깔자. 자꾸 이것만 좀 깔자. 자꾸 화장품 하나씩 늘어나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주베이지. 회브라운을 까니까 약간 어둠의 자식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사람이 칙칙해 보이고. 살짝 생기를 돋아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두 번째 컬러를 깔아. 붉은기가 조금 있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 그 언더 음영을 샥 한 번 더 깔아줘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저 약간 수능 공부로 인해서 밤 한 2주 센 수험생 같거든요? 저 지금 다크서클 발가락까지 내려앉은 사람 같잖아! 안 돼 안 돼 나 지금 포인트 컬러 넣어줘야 돼. 여러분 나 지금 화장이 나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뭐 좀 넣을게요. 나 오늘 쓰려고 했던 블러셔 좀 눈에 좀 사용할게요. 눈 쌍꺼풀 라인이랑 눈 앞부분이랑 눈 뒷부분
살짝 넣어주고 눈 언더에 한 번만 더 약간 생기만 좀 넣어주자. 이게 삼각존에 좀 넣읍시다. 이 분홍 컬러를. 나 뭐야, 나 종꽃바꾸 되겠는데? 일단 이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에 좀 음영을 좀 깊게 넣어주고 눈 뒤로 음영을 빼보자. 아, 지금 섀도우만 칠해놔가지고 여러분 제가 자꾸 다크서클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섀도우 색감이 아이라인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청순하게 점막만 채워줄게, 점막만. 이렇게. 어우, 컬러 너무 이쁘죠? 아, 이제 좀 휑한 것 좀 채워졌다, 그래도. 근데 좀 심심해. 이게 꼬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심심하다, 여러분. 꼬리는 좀 채우자. 오늘 허언증 특집이니? 뾰롱! 짜잔! 이렇게 아이라인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만 그리니까 또 동동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 컬러로 스머징을 해줘야겠어. 눈에 깊이감 좀 살짝만 더해주자고요. 앞쪽으로 살짝만 가자. 이게 또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깊이감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또 눈이 또 그윽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또 속눈썹을 안 붙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음영이 또 빡세게 들어갔는데 속눈썹이 안 하려 하면은 모순 그 자체거든요. 이질감 그 자체. 눈 가운데 그냥 딱 얹어버려. 이렇게 속눈썹 가슴 하나를 더 얹어버려. 짠!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언더가 좀 심심해. 그냥 죄송해요. 그냥 이제 종꽃받고 갈게요. 아, 양심에 찔려. 그냥 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더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짜잔! 눈이 확 터 보이죠? 오늘 펄은 제가 저번에 광고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이게 뒤를 봐! 제가 뒤에 더보기란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을 그냥 눈두덩이 가운데에 발라주세요. 눈 가운데 부분에만 샥! 자, 이제 언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우리 여기 그려놓은 밑팀 라인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붙이는 거야. 미치겠다. 눈 3배 될 것 같아, 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붙이고 올게요. 어느 순간 스모키가 돼버린. 화장을 해버렸으니까 모브톤의 약간 분홍 모브 블러셔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순 오늘 진짜 저기 멀리 가셨어. 이렇게 눈끝에서부터 눈밑 퍼지듯이 조금만 더 해볼까? 아까 잡았던 코 쉐딩 조금만 더 좀 또렷하게 잡고 여기 무펄 하이라이팅 부분 있죠? 여기로 앞볼 부분 살려놔야 돼. 이마랑 턱 끝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하나만 더 해. 아이돌 느낌 아시죠?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아, 오늘 하여간 종꽃받고 미쳤어. 하이라이터는 또 여기다 코끝에다가 이렇게 콧대에다가. 자, 이제 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립 펜슬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술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서 너무 자연스럽게 제 입술이 확장될 수 있는 컬러라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오버립 펜슬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블러셔 컬러를 이 립 외곽을 이렇게 스머징 해버려. 약간 블러 처리되면서 조금 부드러운 오버립 효과가 나오거든요. 오늘 매트한 립을 좀 발라보도록 할게요. 빛노이즈 소프트 모브 핑크 컬러고요. 눈 화장 컬러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입술 컬러 너무 이쁘긴 한데 약간 윤기 났으면 좋겠거든요. 입술 상태가 좀 워낙 안 좋았어서 그런지 약간 각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라주고 싶은데 여기다 사용할 수 있는 립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벨머의 어드밴스드 시카 터치 립밤. 이게 각질도 싹 지워주면서 색도 살짝 핑크기 올라오고 너무 괜찮은 립밤. 진짜 윤기 나게 되면서 핑크기가 살짝 올라오는데 사실 지금 이미 바른 립 베이스 컬러가 있기 때문에 핑크기는 좀 묻힐 수 있어. 이 매트 립 발랐을 때 이 립밤 사용해주면은 이렇게 윤기 돌게 해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립밤이. 2024년도에는 약간 보송한데도 살짝 윤기 도는 그런 립이 유행하잖아요. 이거 발라주면 딱이야. 저는 오늘 첫 번째 핑크를 발랐는데 제가 보니까 웜톤 분들한테는 코랄 컬러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민낯에는 레드 컬러 톡톡톡 발라주면 어우 생기 넘치고 진짜 예뻐요. 눈썹은 한올 샤프 브로우 그레이스토프 컬러로 연하게 한올 한올 채우면서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 절대 진해지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종꽃 밖으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역시 제이미는 꾸안꾸가 전혀 안 돼요. 아 그리고 오늘 사용한 이 닥터벨머 크림, 이거 진짜 리뉴얼 되기 전 제품도 저도 진짜 몇 통 썼던 제품인데 리뉴얼 하고 나서가 더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리뉴얼 했는데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래서 출시 기념 더 페이스샵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만 30% 할인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암튼 이 크림 정말 화잘먹 크림으로도 추천하고 저 같은 속건조 그리고 피부 장벽 무너지신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니까 30% 할인하는 기념 당장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말 많은 제이미 포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도 또 봐요.